자, 아니 오늘 네 지금 이제 지금 10시거든? 오늘 뜬금없이 이거 두 게임 올라와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잠깐 아까 이제 뭐야 저것 때 봤었고 이제 보면서 좀 얘기 좀 합시다. 이것도 환상체 전투 영상 이제 시연 영상도 나왔는데 오늘 좀 얘기할 게 많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얘기할 게 없긴 해. 예전에는 엄청 그 뭐지 고쳐야 된 좀 거슬리는 게 많았거든? 그냥 봤을 때? 근데 지금 봤을 때 거슬리는 게 좀 없긴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터치를 통한 조작을 통해 아군의 제아 적의 스킬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그래서 뭔데? 나 이거 솔직히 이해 안 됐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나 지금 그거 있잖아요. 이거 여전히 좀 그 여전히 좀 그래요. 여러분들 보이나 이거? 여기 빨간색 가시성 떨어지는 거? 요거 아직도 조금 좀 애매하긴 해. 저것도 불투명하게? 반투명하게 말하시는 건가? 아 얘네들이 설명을 좀 뭔가 애매한 게 봐봐요. 이것도 원래 예전에 있었던 거 아니야? 이것도 예전에 있었던 거 아니야? 어? 환상체 제압에 따른 추가 효과. 이건 너무 빨리 지나갔어 영상에서. 도감이 완성된 환상체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대상에 대한 관찰 단계가 상승합니다. 관찰 단계가 높은 적을 상대하게 되면 추가 효과를 얻어 더욱 빠르게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전투에 승리할 때마다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러 번 잡으라는 거예요. 그 저번 영상에서 내 영상 보고서 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 대체 어떻게 그 뭐지 이 환상체 시연 영상을 보면서 같은 놈을 여러 번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하는데 난 오히려 그걸 그 글을 보고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어떻게 이런 전투 방식을 보고서 한 번만 잡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난 좀 신기했어. 솔직히 말하면 좀 되게 신기했어요. 어쨌든간 결국 이제 모바일 게임 특성상 이렇게 좀 힘 빡준 컨텐츠는 여러 번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관찰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최소 다섯 번은 아마 그러니까 관찰 단계 5단계까지 만들어놓고 한번 이겼다고 5단계로 보내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5번은 잡아야 될 거예요. 사실 5번 이상 잡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러 번 잡을수록 빨리 잡는다지 5번 잡으면 끝이다도 아니야. 사실상 이거는 아마 관찰 단계별로 그 스토리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 아마 뭐 얘 잡으면 뭐 주겠지. 그거 그 뭐지? 환상체 전용 재화를 얻으려면 또 뭐 여러 번 돌아야 될걸? 그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설명해주고 솔직히 나 잘 모르겠어. 설명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다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설명이거든 사실. 이거는 진짜 시연 영상을 봐야 돼. 나 시연 영상 처음 부분 보고서 뭐야 했잖아. 이거 이거 잠시만. 아씨 영상 진짜 인코딩 다르게 해가지고 소리 다른 거 봐.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생각해요. 근데 그 뭐지 아까 말한 것처럼 있잖아요 사슬이 너무 진하긴 해.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게 안 보이거든. 그것만 좀 고치면 괜찮지 않을까. 가자 모르쇠. 아 잠깐만 모르쇠한테 가자 모르쇠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는지 명령 체계를 알 수 없어서 명령 거절당하지. 흑단령 사과를 때려 모르쇠. 명령이 정확하지 않아. 안돼 가자 모르쇠는. 저건 진짜 잘 만들었어.
사회성만 빼면 화상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환상체가 안 보이잖아 지금. 그것만 해결하면은 괜찮아요. 아무리 봐도 그것만 해결하면 괜찮아 지금. 다른 건 얘기할 만한 게 많이 없긴 해 사실. 아, 뭐 이 부분은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근데 뭐 그렇게 뭐 부금이나 너무 뜬금없는 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바뀌겠지 이거는. 그리고 난 진짜 이거 예전 거 어땠지? 가시성? 걔 그 가시성 진짜 쓰레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시성 자체는. 전투시연 영상 여기였지? 알파 버전을 보자. 어딨어? 왜 없어? 잠깐만 여기 있다. 응 예전 거는 진짜 좀 그랬어 사실. 이것도 좀 바뀐 건가? 훨씬 좋아졌지. 나 그것 그 뭐지? 뭐 굳이 여기서 트집을 잡자면 런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 딱 그 정도? 다른 거는 얘기할 게 이거 말풍선이 여기 가리는 거. 말풍선 가리는 거 업계 얘 조금 올리고 런 크기만 조금 높여주면 크게 키워주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말고 뭐 딱히 얘기할 것도 없다 이제. 아니면은 이제 그거지. 여기에 런 대신에 이제 필립 그려놓는 거지. 필 이러면 사람들이 다 이해할 거 아니야. 아 이거! 이건 그냥 소망이거든? 이건 단순히 소망이거든요? 코인 온오프 생겼으면 좋겠어요. 띵띵띵띵 해가지고 이제 막 성공한지 실패한지 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수준이에요 그냥. 그런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지 않냐? 그 로보토미 때 그 뭐냐 로보토미 때 그 성공 실패 토큰 하나씩 차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뭐야 코인 여러 개 던져가지고 막 띵띵띵띵띵띵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보는 데는 재밌을 것 같긴 해. 한두 번 정도는. 뭐 물론 이제 한 얘를 흑단 여왕을 한 다섯 번쯤 잡을 쯤에는 무조건 온오프 해놓겠지만 그 막 오프에서 그냥 아이 빨리 지나가 막 이럴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있는 것도 재밌는 있어 보인다 정도죠. 이거 이게 좀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지금 얘가 막 그 시브리잖아. 얘가 히스클리프지. 얘 시브릴 때 이게 안 보여. 이거 지금 충돌나는 것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이게 쩔었지. 그래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환상체 한두 번 잡을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잡을 건데 이거 있어야지. 나올 거예요 또. 이펙트 좀 가벼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펙트가 여러모로 조금 가벼워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개인 이거는 호불호 영역이야. 이거는 진짜 호불호 영역이긴 해요. 왜냐면은 뭐 이펙트 까리 할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사실. 뭐지? 아트팀이 갈린다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사실상 알바 아니잖아.
어차피 나는 내 돈 주고 내가 할 게임인데 니들이 갈리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냥 저는 좀 가벼워진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고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한 거야 이건. 거기에는 정답은 없어요 사실. 안 보여. 얘 어디 갔어? 사와 집에 갔어 지금. 아마 다음에 델타 영상으로 델타 영상으로 저런 거 좀 손본 영상 나오겠지. 아니 나 그냥 궁금한 건데 이거 뜬금없이 이거 왜 보여준 걸까 이거? 저거 왜 보여준 걸까? 전투 통계 그 전투 로그 있나? 그런 거면은 좋겠다. 전투 로그가 있어야 돼요. 전 라운드 1라운드 때 누가 어떻게 됐고 2라운드 누가 어떻게 됐고 그거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아. 진짜 엄청 좋아졌어. 아니 이 정도면 충분히 그냥 뭐야 한 8월달에 내도 괜찮을 것 같아. 야 우리 뭐냐 사회적으로 6월 7월 8월을 겨울이라고 부르자 우리. 어? 우리 그냥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6, 7, 8월이 겨울이라고 어때? 아니 근데 30만까지는 뭐 그러려니 해요. 뭐 광고 이제 내고 있잖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 그리고 사전량 무조건 30만 돼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30만 뭐 되면 좋긴 하겠다만 무조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런 하는 거 보고 싶다. 그냥 좀 너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뜬금없긴 해 이거. 뭔가 이펙트나 이런 게 하나 추가됐으면 좋겠긴 해요. 그거 있지 않을까? 그 관찰 저거 있잖아요. 관찰 기록지 있잖아. 거기에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긴 해. 그런 데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요거 내가 좀 그 뭐지 그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 이거 여기 이거 보여요 이거 화면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고쳐지면 좋겠어요. 종종 저런 모습 보이더라. 그거 아닐까? 라우로에서도 막 애들 막 갑자기 막 그 듀엣 추면서 막 한 바퀴 돌던 시절 있었잖아.
그런 느낌 아닐까 저것도 사실? 아무튼 저거 은근히 거슬리거든? 저거는 아마 게임할 내가 직접 게임할 때도 거슬릴 것 같아. 고쳐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거. 중간중간 중간중간 저거 짜기게 한 거겠지? 저거 짜기게 한 거겠지? 이번에 과연 런 치는 걸 보여줄까요? 근데 뭔가 화면이 작아진 아닌가? 어 잠깐만 뭐야? 일판 화면 작아 확 명백히 작아졌지 지금? 뭐지? 야 화면만 작아진 건가? 아니 인코딩을 잘못한 거 아니면 그냥 모바일용 화면 보여주는 거야? 뭐 시연 영상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역시 중요한 부분은 일본판임에도 불구하고 합은 합이라고 뜬다는 거지. 저건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런 보여줘 런. 에이 응? 아 그런데 인코딩이 잘못된 건 아니네. 얘는 똑같이 있네. 이게 모바일 화면일 가능성이 높긴 하네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여준다는 건데 그럼? 근데 확실히 화면 작은 거에서 보니까 조금 뭔가 잘 안 보이긴 한다. 어쩔 수가 없긴 하네 이건. 딱 내 핸드폰 들여다보면은 이 정도 될 것 같긴 하거든? 화면 전체 채우면은? 아니 더 키울 구석이... 아니 얘를 가운데로 가져오면은 얘 이거 있는 거 좀 불편해질 거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더 키울 수 있나? 얘네들이 좀 더 가까워져야 될 걸 그러면? 가까워지면은 무슨 막 그 빼빼로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해질 거고 조금 묘하긴 해요. 이상 뭔가 가깝게 할 만한 여지가 많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 아마 그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야. 얘가 우리에 비해서 존나 크다라는 표현을 한 것도 있긴 할 거예요.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해. 뭐라 말하기가 애매하긴 해. 야 연타일 경우에 옆에다 적어주네? 여기 보여? 연타 맞으면은 연타 몇 댐 들어왔는지 다 보여주네. 그 사이에 고민 많이 했네요 얘네들도.
이것도 토탈댐 보여주나? 이건 또 안 보여주네. 가라 모르세! 저 녀석이 머리를 때려! 확실히 작은 화면으로 보니까 되게 작다라는 느낌이 들긴 해. 그렇다면 이걸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 아니 저 느낌표가 그 부서졌다는 뜻인가? 봐봐 이거 어? 일일이 다 하나씩 연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자동 버튼이랑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야 사실상. 터졌다. 아씨 안 터졌네. 한 번 더! 상태 이상은 근데 어떻게 가시성을 높게 해도 애매한 게, 그러니까 상태 이상의 가시성이 좋아진다 그럼 큼직큼직하게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상태 이상이 여러 개 붙으면은 끔찍해지고 작게 두면은 여러 개 뒀을 때도 괜찮은데 그럼 하나하나가 안 보여. 이거는 솔직히 가불기긴 해요. 가불기긴 해. 공격할 때 클로즈업이요?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그거? 살짝 있긴 할 거예요. 어, 살짝 있네. 클로즈업 더 되면 좋긴 하겠지? 응. 클로즈업이 더 되면 좋기는 하겠지. 이게 뭔가 그, 아니, 카메라가 클로즈업 해주려는 척 하다가 막 그 뒤로 빠지고 이거 조금 있긴 하네요. 똑같은 출혈이 계속 붙는 이유는 그걸 거예요. 이건 팔에 붙은 출혈이고 이건 몸통에 붙은 출혈이고 이건 오른팔에 붙은 출혈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것 같거든? 어 근데 그러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왜 이렇게 나눴는지 일단 그냥 봐선 몰라. 그냥 봐서 모르는 게 조금 저긴 해요. VPC를 해줘야 되는데 VPC를 하면은 또 그거만큼 또 화면이 난잡해질 거고 조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두는 건 별로긴 해요 확실히.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뭐 야 그냥 그 출혈 16으로 써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거든? 야 좀 고민이 많을 거야 얘네도. 고민 많이 해야지. 야 근데 진짜 잘 바뀌었어. 그 뭐지? 아니 이거 일일이 막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하는 거를. 그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 전투는 그냥 들 이게 많아져도 그냥 드르르 그어버리면 된단 말이지. 근데 얘는 일일이 이렇게 찝어줬어야 됐잖아. 이거를 10번 20번 한다 생각해봐. 저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그냥 부위에 피가 떨어진다는 건 마비면 지릿지릿하는 연출이 표현되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요 이건 또 뭘 하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렇게 극단 상황 있다 쳐봐. 지직거리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마비가 됐고 그리고 뭐야 속박이 걸린 다음에 어 또 뭐 있을까? 어 근데 대신에 이제 막 그 뭐야
충전이 뭐 충전이 5스택 쌓여있어. 이거 어떻게 다 표현해? 이렇게 되면 또 힘들어져요. 이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걸 보고서 뭘 걸린 건지 모르잖아 사실. 상태 이상은 좀 어쩔 수가 없긴 해요. 결국 이 방법을 쓰나 저 방법을 쓰나 결국 언젠가는 한계 봉착을 해요. 우리가 뭐지 게임이 결국 계속 이것저것 막 디버프를 추가할 거고 어쩔 수가 없어 사실상. 오히려 방법은 그거예요. 이거를 오히려 그런 거지 주르르르르 상태상 표시해서 내가 이만큼 존나 세구나 하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긴 할 거예요. 그 있잖아 메이플 스토리 같은 거 하면은 막 그 존나 한 대 때리면은 막 그 막 뭐야 데미지 막 10억 막 이런 식으로 뜨고 던파하면은 내가 지금 이해는 가는데 가장 개인적으로 그 뭐지? 이해는 가는데 좀 솔직히 왜 이딴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가장 그 솔직히 이해되면서 이해 안 됐던 게 하나가 있었거든? 던파할 때? 잠깐 보여주면은 던파할 때 이해되면서도 이해 가장 안 됐던 게 뭐냐면은 인지랄 하는 거야 이거. 아니 한 대 때리면 야 근데 존나 웃긴 게 한 대 때리면 곱하기 막 천씩 따로 이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근데 이런 이유가 있잖아. 이래야지 딜뽕이 나니까. 이래야지 딜뽕이 쩌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이해를 했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난 진짜 좀 볼 때마다 씨. 아니 저게 뭐냐 아이 뭐 이해는 가는데 아유 저게 뭐냐 좀 그런 느낌이긴 해. 복합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유예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뭐 나같이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그 내가 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거든. 와 씨발 한 상대를 면상펀치 한 대 날렸는데 상대 체력 게이지가 2만이까였다고? 야 내가 이만큼 세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영악하게 쓰자면은 뭐 던파 메이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한 대 치는데 막 그 상태 이상 쫘라락 하면 막 그 한 막 5줄 6줄 떠 그러면은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아 씨발 상태 이상 왜 이렇게 난잡해야 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누군가 이제 와 한 대만 쳤는데 상태 이상 지랄 났다 와 내가 이만큼 세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표기하는 방법을 좀 뭐 품은 쪽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뭐 장단점이 다 있긴 해 사실. 생각해봐! 상태 이상 한 4줄쯤 있으면은 상태 이상 뭐 먹을렸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와! 내가 상대를 저렇게 두드려 팼나? 라는 생각은 들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고민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고민은 많이 해야 될 텐데 정답은 없을 것 같아. 저 부분은 힘들 것 같아요. 난 저게 이게 가장 난 걱정이었어. 이즈라를 환상지 잡을 때마다 했었어야 됐거든. 예전 버전 같으면은 이게 뭐야 귀찮잖아 솔직히. 이미 특히나 그래 첫 번째 판이면 괜찮아. 야 근데 흑단을 4번이나 잡았어 근데도 이러고 있어야 된다고? 좀 그렇잖아 사실. 이걸 해결해준 게 이제 여기서 다다다닥 찍는 거랑 그 요거 착착 누른 거지. 자 편의성이랑 가이성은 꽤 좋아졌고 더 바뀌어야 될 거를 뭐 억지로 찾으면은 찾을 수 있겠다마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그냥 난 나와도 그냥 잘할 것 같아요. 재밌게 할 것 같아 이 정도면. 더 뭐 할 게 있나? 할 거 아 뭐 더 할 거야 있겠지.
그거는 있겠지. 그건 맞는데. 아 그러니까 품은 빨리 베타키 내놓으라고. 아 빨리 베타키 내놔. 플레이 좀 하게. 숙제 같은 거 숙제가 따로 있긴 하겠지. 숙제 컨텐츠가 쿠키런에서 뭔가 배우지 않을까? 쿠키런에서 투자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쿠키런에서 뭔가 막 그 정보 같은 거 준 적 있대요? 그거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 투자 받은 건 안 알고 있는데. 아니야, 컨텐츠는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요 게임을 지금 프로젝트문 라오르 하고 로보토비 하던 사람들만 그 유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뉴비들 유입해서 돈 빨아내려고, 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뉴비들 많이 유입해서 돈 빨아내려고 만든 가챠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좀 사람들 붙잡아줄 저거 컨텐츠는 필요해요. 호감도 시스템 비스무리한 건 있을걸? 첫번에도 말했지만 호감도 시스템 비스무리한 건 있을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호감도라기보다는 그 뭐라 해야되지? 어 캐릭터 전용 컨 전용 스토리 뭐 그런 건 있을걸? 다 있긴 할걸? PVP가 돈 빨아먹기는 좋은 컨텐츠긴 한데 문제는 PVP 밸런스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라오르에서 개브라가 그렇게 14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PVP에서 라오르 PVP에서 개브라가 14이면은 아니 진짜 이 제작자 새끼들 왜 밸런스 이따위로 쳐 냅두느냐 이 얘기 들을걸? 그래 PVP는 PVP가 나쁜 건 아닌데 잘 모르겠다. 전투통에 뭐 있는지 한 번만 보여주지. 그냥 전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유저들 다른 유저들이랑 뭔가 그 뭐라고 해야지? 인터랙션 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만 있으면 굳이 PVP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유저끼리 인터랙션은 좀 있어야 될 거야. 그래야지 내가 트리플 S 이상 뽑은 건 남들한테 비특질하지. 아니, 야, 나 혼자 뽑으면 뭐하냐. 남들한테 보여줘야지. 내가 스스알 이상 뽑았는데 보여줘야지 남들한테. 어? 아, 제가 옆에 림버스 컴퍼니 잘 아는 사람인데요. 막 이러면서 보여줘야지. 이제 막 그 뭐야 PC방에서 누가 막 림버스 컴퍼니 하고 있으면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혹시 이상 뭐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 검게 이상 있는데요? 그럼 이제 옆에서 아이 뭐야 저 이상한 새끼는 이러면서 막 개 욕하겠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뭐지?
다른 사람이랑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건 필요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물론 내가 세진다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의 욕구가 그렇잖아요. 내가 센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그 부분을 잘 건드려야지 이제 돈을 빨아내거든? 혹시 게임 뭐 하세요? 저는 최악 공명 자동 RPG를 합니다. 뭐야 이 이상한 새끼는. 뭐 어쨌거나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는 필요하고 그게 굳이 PVP일 필요는 없지. 근데 있긴 해야지. 없으면은 그게 있냐 없냐 차이도 좀 크긴 할 거야. 아니 근데 PVP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잘 내면 괜찮긴 해. 잘 내면이 문제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뭐 그런 컨텐츠 부분은 이제 푸문이 알아서 하겠죠. 뭐 그럴 거야. 얘네들이 지금 알파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영상 올리는 이유가 그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니들이 보기 괜찮은데 안 올리는 건 둘 중 하나예요. 아직 안 만들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자신 있거나. 우리가 이걸 만들었는데 확신이 좀 뭔가 좀 모르겠다 하면은 뭐 그 또 몇 달 안에 올라올걸? 영상? 그 레이드 알파 영상 이런 식으로 올라올걸? 애초에 지금 보여요. 이건 영상을, 그러니까 그 뭐지? 그거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 게 얘네들이 이거 시연 영상 보여줄 때마다 아니 튜토리얼 이질아니면은 시발 어? 뉴비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데 이거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영상이 아니고 우리 보러 헬프 친 영상이거든? 보면 그게 보여. 그 영상이 그러니까 보여주는 용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란 게 딱 보이는 게 그 중간중간 막 끊기고 막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보여주는 용 영상이었으면 그러니까 트레일러나 이런 거였으면은 절대 이렇게 못 만들걸? 절대 이렇게 못 만들어. 아까 나 그 중간에 짜깃겠구나 하면서 막 그 웃었던 부분 구간 있잖아요. 그런 구간이 나와서는 안 돼. 근데 신경 많이 안 썼을 거야. 어차피 아니 야 그 부분 가지고 뭐라 하는 애들 그냥 넘기고 우리 그냥 받을 거 받자고 이러고 그냥 만들었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거의 우리 일주일 동안 이만큼 고쳐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코멘트 좀 주세요. 그치? 감사합니다. 이걸 진짜 보여주기 시기였다? 중간에 에고도 몇 번 써주고 미션 실패할 것 같이 몇 명 죽고 아슬아슬하게 막 이런 식으로 했지. 이렇게 안 만들어 사실. 저번에는 이제 에고 같은 거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에고 빵빵 터뜨렸는데 이번 영상은 그러니까 에고 관련한 영상이 전혀 아니잖아. 환상체 잡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편의성 어떻게 바꿨냐 이걸 보여주는 영상이니까 에고를 틀 필요가 없지 지금은. 전혀 없어요. 에고를 틀 필요가 지금. 아무튼 뭐 영상 관련해서 그렇다. 아직 조금 가시성이나 이런 게 조금 이제 그 특히 이제 저 철사? 쇠사슬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슬 같은 게 조금 이제 가시성이 이게 좀 너무 진해가지고 화면 가리는 거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마이너한 부분을 제외하면은 기본적으로 틀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딱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 이번에는.
뭐 이번 영상은 더 말할 게 없죠 거의?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네. 겨울, 아 진짜 꼭 겨울이 나와야 돼? 우리 9월 16일날 나오면 안 되나? 자, 그럼 어쨌거나 림버스 컴퍼니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